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금산군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이 지역을 위하여 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님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변함으로써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4선의 도의원이시고 이번에 5선의 충남도의원의 부도러신 충남도의회 의정의 꿈을 꾸고 계신 우리 김석권 후보이십니다. 김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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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말 뚝심 있고 추진력이 강한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우리 김왕수 권 의원 후보님이십니다. 김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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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말 부지런한 활동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선배님 우리 심정수 권 의원 후보님이십니다. 심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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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44살 고3 아빠라고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대변하고 있는 송영찬 군 의원 후보이십니다. 송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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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금산의 여성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봉사하고자 하시는 우리 정기수 비례대표 후보이십니다. 정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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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이 본 선거운동 마지막 날 13일째입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뜨거운 대학벽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시고 활동하시며 저를 지원해 주신 우리 운동원 여러분 가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세 현장에서 그리고 또 세월의 현장에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큰 성원을 해주신 사랑한 우리 진자들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락을 함께하는 동지였어. 이 시간까지 너무너무 큰 관심을 해주고 계신 우리 탐포 동지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지난 3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도록 저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금산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시되었던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금산에서 1등을 한 후보가 100%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이번 투표에서도 금산군에서 1등을 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찬양하신 우리 금산 군민들께서는 쪽집게 선거를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현명하신 등산 군민들께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협력하면서 우리 금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우리 집권여당 국민의힘 후보를 모두 당선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학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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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금산군은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안고 되었습니다. 노지로 화이팅 맨날 있잖아. 화이팅! 해봐. 진철을 화이팅. 거듭하고 있는 경기! 아빠는 화이팅! 줄어드는 인구! 고령화되는 사회!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와 함께 금산의 새로운 활력을 찾고 나아가서 도약을 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심기 일전에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우리 금산을 희망에 찬 미래로 이끌어가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정우 후보가 이끌었던 금산 군정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국민 권익위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금산군이 2년 연속 하기라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이 청렴도 평가 결과가 문정우 후보의 금산군장을 모두 다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 역량이 부족한 문정우 후보가 군정 조직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렴도 최하위라는 평가 결과를 낳았고, 이것은 자랑스러운 우리 금산군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또 금산군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찍이 공자님께서는 군자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들의 믿음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문정우 후보의 금산군정은 이번에 선거를 통하여 심판받고 종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금산의 새로운 희망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 군민들의 피 속에는 조상들께서 인삼 농사와 인삼 장사를 통해서 물려주신 자랑스러운 유전자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농촌 주민들은 겨울철 농한기에 별 할 일이 없어서 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 군민들은 겨울에 무엇을 했습니까? 밤늦게까지
인삼별 치고 새끼 꼬면서 인삼농사 준비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금산 군민들 빗속에는 근면이라는 자랑스러운 유전자가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인삼농사는 5년, 6년, 길게는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고를 해야만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인내라는 좋은 유전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우리의 할머님들은 인삼을 머리에 이고 서울이나 경상도, 전라도의 대도시를 보름씩 집에 오지 못하고 다니면서 그 인삼을 팔아서 우리를 교육시켰고 우리의 가게를 책임지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 금산 사람들에게는 도전과 진취라는 유전자를 새겨주셨습니다. 우리 금산 사람들에게 근면과 인내 그리고 도전과 진취의 유전자를 남겨주신 우리 금산의 조상들에게 존경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유전자를 잘 살린다면 우리 금산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 박범인 이렇게 자랑스러운 금산의 유전자를 가지신 훌륭한 금산 군민들 모시고 전국에서 1등 가는 군수가 돼서 문 후보가 흩트려 놓은 금산 군정 바로 잡겠습니다. 박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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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공직자들 개개인 매우 훌륭합니다. 30년의 행정 경험을 쌓으며 국지국지간 일들을 하는 저 박범인 이 우수한 공직자들 잘 이끌고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군정, 품격 있고 유능한 군정을 펼쳐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 빛나는 인삼수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박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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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0년의 공직생활 동안 7년을 중앙경제부처에서 일을 했으니 따라서 저는 대규모 국가 예산을 따낼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저를 지지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여기에다 존경하고 유능한 우리 금산 군민들의 힘을 합한다면 지금 현재 6,054억 원인 금산군 예산을 대폭 늘려서 제가 군수가 됐다면 임기 중에 반드시 금산군 예산 1조 원 시대를 개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예산 1조 원 시대는 그냥 1조 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니 이를 통해서 우리 금산군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저
기호 2번 박범준이 1등 군수가 돼서 금천군 예산 1조원 시대를 개막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금산 군수로 당선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각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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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금산의 희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인삼용초 전문시장을 갖고 있는 인삼약초의 보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침체에 빠져있는 인삼산업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인삼산업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인삼을 많이 소비해줘야 할 젊은층들이 우리 인삼을 모르고 우리 인삼을 찾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 박범인 군수가 되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금산의 이미지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간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제품 반드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에 오지 않고는 다닐 수 없는 훌륭한 이벤트 만들어서 젊은층들이 인산으로 금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인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우리 금산 인삼산업 살려내겠습니다. 박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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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교육 때문에 금산을 떠나는 젊은 가족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 풀지 않고는 금산의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박범인의 군수가 된다면 교육 때문에 떠나는 금산이 아니라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금산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박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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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당국, 학부모, 젊은 마을과 머리를 맞대고 대도시 학생들이 부럽지 않은 금산의 교육지원 시스템 잘 만들어서 우리 금산의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박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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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인삼약초 산업 우선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고 다음으로는 대기업을 유치를 해서 인구 문제, 경제 활성화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저 박범인이 해내겠습니다. 대기업 유치해서 인구 문제, 경제 활성화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박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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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저 박범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과 중앙을 오가며 30년 동안 공직상을 했고 금산 다락원 조성사업, 금산 인삼축제에 전국체육축제 5연패, 2005년도
충남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기저부 도서관 유치, 또 드라마 상도, 드라마 대장금, 오픈 세트장 유치와 같은 굵직한 일들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 박범인은 정말 일 잘하는 행정의 전문가라고 전국적으로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존경과 사랑하는 우리 금산군민 여러분, 제가 공직생활을 통하여 쌓아왔던 다양한 경험들, 키워온 역량, 그리고 제 가슴에 품고 있는 이 뜨거운 열정을 최고야 우리 금산의 발전을 위하여 남김없이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이번 군소선거에서 기억이만 국민의힘 조박범이 반드시 금산군수로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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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의 뜻, 그리고 도와달라는 뜻을 큰 절로 올리면서 오늘 유세, 이번 유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들 탄성으로 올라오시죠.